저건 사야 돼. 관절기에 유용하게 괜찮다. 야한에 훔쳤거든요. 너무 이쁘다. 여리여리 스타일리시해. 뭐 기본템으로 깜짝 놀래. 기다렸잖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이블리에서 산 100만원 쇼핑 하우 드디어 이렇게 택배가 다 왔습니다. 진짜 많죠? 몇 개가 온 거야? 45개를 구입을 했고요. 저는 어떤 쇼핑을 했을까요? 기분 좋아. 이게 이렇게 오는구나.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부츠 워커를 구입을 했습니다. 니트 재질로 이렇게 돼 있어갖고 신축성도 좋아 보이고 캐주얼한 옷 같은 거 입을 때 신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쇼패딩을 입는데 하의가 약간 심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워커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끈이 이렇게 따로 오네요. 언제 매지 이거? 아유, 끈이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와, 어떤게 여러분?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짜잔. 저는 완전한 좀 만족스러운 종아리에 달라붙어갖고, 오, 라인도 괜찮아 보이고 너무 괜찮은데요? 그 다음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쁘게 입으시고 즐크 보내세요. 이렇게 손편지까지 써주셨어요. 이게 크리스마스 전에 시킨 거라서 즐크를 보내라고. 이제 새해가 됐는데 이 택배가 다 올 때까지 제가 기다려갖고 늦어졌네요. 코트인데 되게 얇은 코트예요. 근데 가격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봄이랑 가을에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허리끈도 따로 이렇게 들어있어갖고 예쁘게 착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겉면은 코트 같은 재질인데 여기 안쪽면 약간 면 같은 재질처럼 이렇게 되게 신기한 재질이네. 진짜 얇아요. 간절기 때 입고 싶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아하, 이 위에다가 이제 비스티에 같은 거 입어도 이쁠 것 같고 니트 같은 거 입어도 이쁠 것 같고 데일리하게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흰 색깔 남방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약간 오버핏 남방이고요. 롱한 기장감에 벨트 같은 거를 착용을 해서 원피스 형식으로도 입을 수 있게. 와이드한 핏에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바지를 구입을 해봤어요. 제가 이런 컬러의 긴 바지가 있긴 한데 조금 더 기장감이 길어서 발등을 덮는 핏을 제가 원해갖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오! 양말도 서비스로 주셨어요. 솔라시까지 먹으면서 해야겠다. 퍼 점퍼를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요런 거를 구입을 할 때 털 빠짐이 가장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털 빠짐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것도 구입을 해봤는데 진짜 털 빠짐 거의 이렇게 당겼을 때 하나도 안 나와요. 요렇게만 입을 수 있는 자켓도 있었지만 요렇게만 입으면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의 옷을 입을 때만 한정적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업으로 채울 수 있는 요런 스타일은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스타일이 가능한 집업으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컬러드 제가 좋아하는 흰색 컬러. 가격 대비 너무 괜찮다. 지퍼도 확인을 해볼까? 지퍼도 너무 괜찮다. 싸구려 그런 지퍼가 아니에요. 너무 잘 입을 것 같아. 벨트백을 하나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벨트백이 있지만 여러분 아시죠? 똑같은 건 없다. 크로커 느낌이 나는 가죽이에요. 되게 미니미한 사이즈죠? 제가 갖고 있는 벨트백은 이렇게 옆으로 길거나 아니면 아예 작거나 이거밖에 없어갖고 그거랑 이거랑 이거랑은 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포멀한 느낌에 두 개 매면 너무 이쁠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고요. 바느질 같은 것도 꼼꼼하고 패키징 같은 것도 잘 돼 있네요. 따로 그냥 제가 벨트로만 활용을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허리에다가 착용을 하면 백이 살짝 밑으로 내려오는 요런 느낌. 어머나 영롱해라. 어머 이뻐. 무난한 그런 코디에 요런 거 하나 딱 해주면 포인트가 되고 허리 라인을 잡아주니까 몸매 보정도 되고 이래서 저는 요런 벨트백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쁘죠? 그 다음 제품은요, 이거 드디어 저 이거 진짜 기다렸는데 니트 조끼를 셔츠뿐만이 아니라 후드티 같은 거 위에다가 매치를 해줘도 너무너무 이쁠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흰색. 뒤에는 조금 더 긴 이런 기장감이에요. 가나타라 마바사. 박스가 너무 괜찮다. 실반지를 구입을 해봤어요. 이게 얼마였지? 실반지 20개 세트에 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어요. 이게 아마 제일 큰 것 같아요. 나는 뭔지 알 것 같아. 패딩일 것 같아요. 이게 뭐지?
택배 봉투에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두근두근 10초 후에 공개됩니다. 아 이거 두툼한 와이셔츠를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짧은 비장감이에요. 아까 그 와이셔츠랑 비교를 해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셔츠입니다. 요거는 롱셔츠, 요건 약간 숏한 기장감의 셔츠, 얘는 좀 얇은 거, 얘는 조금 두꺼운 거, 얘는 완전 화이트, 얘는 약간 아이보리 섞인 거. 기본템으로 두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고, 소매 부분에 약간 커프스 형식으로 돼 있어갖고 단추도 두 개로 딱. 그리고 요즘에 또 숏피딩이 유행이잖아요. 숏피딩 중에서 무슨 컬러를 제일 많이 입냐, 바로 그레이 색상 아니겠습니까? 팔 부분에도 이렇게 찍찍이가 돼 있어갖고 바람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이중으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숏피딩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레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랑도 잘 어울리고 검정색이랑도 잘 어울리잖아요. 데일리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런 아가이 니트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방금 제가 구입한 저런 셔츠 같은 거, 베이지 색깔 바지 그런 거랑 같이 매치를 해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패턴하고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뷔스티에인데요. 뷔스티에치고는 가격이 나갔었어요. 근데 유용하게 제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구입을 했거든요. 셔츠 같은 거 위에다가 여름에 반팔 같은 거 위에다 원피스 위에 입어도 예쁠 것 같고 두루두루 어디에다가 활용하기 다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코르셋 형식으로 돼 있어갖고 끈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묶어서 뭔가 핏을 잡아줄 수 있는 뷔스티에더라고요. 이게 끈이 이렇게 따로 와갖고 약간 이케아 느낌이네요. 너네가 알아서 조립해라. 지금 엄청 많이 깠는데 왜 이렇게 많지? 이거 완전 기대하고 있었는데 입은 사진을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올해 또 이런 새틴 소재가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틴 소재의 투피스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갖고 구입을 해봤어요. 뒤에도 보시면 단추가 이렇게 세 개가 달려있고 고급지고 괜찮네요. 치마도 보면 미니스커트. 아 뒤에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뚫려있어요. 뭐야 이거 어떻게 입는 거야? 구분이 안 가는데 이거? 얘한테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야한데요? 옷이 왜 이렇게 야해요? 이거? 아 이거 되게 야하네. 뒤에 이렇게 뚫려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쪼매갖고 이렇게 입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입죠 여러분? 뒷모습이 있었나? 사진에 뒷모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못 보고 구입을 했어요. 디자인은 너무너무 예뻐요. 다음 제품은 하나 구입을 했어요. 흰 색깔로 위에다가 딱 착용을 해도 포인트가 되고 너무 예쁠 것 같고 뒤에도 이렇게 착용을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선물 같은 그런 느낌? 쉬폰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하늘하늘한 그런 재질이라서 여름에도 착용을 해도 되게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요. 화이트 컬러의 원피스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제가 또 스퀘어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모델 컷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부들부들한 그런 재질이에요. 시스루 블라우스인데요. 시스루 블라우스가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자주 입는 게 찢어져갖고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원피스 같은 거나 그런 거 안에다가도 이렇게 딱 입어주면 느낌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프린세스 같은 그런 느낌? 팔 부분이 전 이렇게 생겨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완전 겨울 느낌이구나. 와이드한 핏에 바지에 제가 또 꽂혔거든요. 주머니가 있고 바지 전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한번 잡혀있냐 안 잡혀있냐에 따라서 진짜 핏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라인이 딱 잡혀있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입었을 때 솔직히 핏이 어떨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기장이 되게 길어갖고 마음에 들어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저는 신발을 덮는 듯한 그런 기장의 바지를 갖고 싶었거든요. 고무줄이라서 사이즈 관계없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 너무 귀엽다. 스웨이드 재질의 삭스 구두, 뾰족 구두를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이게 뭉툭한 것보다 여기가 조금 더 날카로우면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좀 이제 저도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또 구두를 구입을 해봤습니다. 요것도 신발인 것 같은데요. 오.
제가 롱 부츠가 있긴 한데 뾰족한 느낌의 롱 부츠도 갖고 싶어서 또 사봤고요. 굽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구입을 했어요. 짧은 원피스 같은 거 입고 겨울에 다리도 따뜻하면서 편안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부츠들보다 조금 더 쫀쫀하게 라인을 잡아준다고 광고를 하길래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앞에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으면 다리가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너무 이쁘다. 이거는 가격이 저렴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을 제가 여러 번 구입을 해봤는데 여기저기에 편하게 뽕 빼면서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더라고요. 끈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허리라인을 잡아줄 수가 있고 러플이 들어가 있어갖고 조금 더 러블리한 그런 느낌? 어깨 부분에 또 이렇게 러플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약간 어깨가 좁은 스타일이라서 여기 뭐가 들어간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숏한 그런 기장감이 라서 이런 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오, 재질이 괜찮아요. 비싼 이유가 있었네요. 일부러 핀을 컬러를 여러 가지를 구입을 했는데 다른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어요.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빨간 색깔 핀입니다. 흰 색깔 핀이 조금 더 하늘하늘하고 축축 늘어지는 그런 스타일이고 얘도 약간 부들부들한 그런 소재긴 한데 조금 더 각이 잡혀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오, 이쁘지 않나요? 저는 너무 만족만족. 지금 제가 입은 여기에다가도 괜찮은데요? 여기는 이 패키징이 이쁘다. 서비스로 머리끈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런 목걸이랑 또 세트로 이렇게 귀걸이랑 러블리의 끝판왕 줄에도 진주랑 큐빅 같은 게 이렇게 막 박혀있어요. 그 다음 미니스커트처럼 해 갖고 입을 수 있는 여리여리해 약간 요런 느낌의 그런 니트 원피스입니다. 데이트하거나 밖에 살짝 외출하기 좋을 것 같고 바디건 형식으로 해서 입어도 좋을 것 같네요. 나 이거 완전 기다렸잖아. 롱한 기장감의 와이드 핏의 이 컬러가 저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청연 그레이? 약간 이런 느낌? 캐주얼하게 입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되게 통이 넓죠 여러분? 요거는 리뷰가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살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산 제품이거든요. 이쁠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반짝이가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뒤에도 보시면 코르셋 형식으로 해서 허리 라인을 또 잡아줄 수가 있더라고요. 뒤에 이렇게 리본을 묶어줬는데요. 완전 킹왕짱 러블리하죠. 러블리한 스타일. 벨벳 느낌의 블라우스를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또 흰 색깔 제가 좋아하잖아요. 청바지, 치마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코디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레이스가 달려있어갖고 페미닌한 그런 느낌이 싹싹싹싹 들고 커프스 소매 형식으로 돼있어갖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 제품인데요. 짠! 스퀘어토 형식의 구두를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방금 요 벨벳 요거랑 같이 이렇게 입으면 너무 이쁠 것 같다, 그쵸? 요즘에 또 요렇게 스퀘어토 형식이 또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뒤꿈치도 통굽 라인이 너무 예쁘게 잘 빠져갖고 요것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와우! 화이트냐 블랙이냐 하다가 그냥 두 개 다 사버렸습니다. 아주 편하죠? 지퍼가 큰 지퍼 하나가 있고 안에도 안주머니가 하나가 있고요. 옆에도 이 앞에도 주머니 하나. 여행 같은 거 갈 때도 너무너무 좋지만 진짜 평상시에 캐주얼한 옷 입을 때 데일리로 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지금 뒤에를 보니까 여기에다가도 끈을 걸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도 끈을 걸 수가 있는데 왜 두 개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또 착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벨트백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는 벨트백보다는 이거는 메신저백처럼 해서 착용을 하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짠! 화이트색 색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스가 막 나는 그런 재질도 아니고 지퍼가 막 진짜 싸구려 같은 그런 지퍼가 아니고 쓱쓱싹싹 잘 열리는 그런 지퍼거든요. 무난한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잘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만족스럽네요. 자, 그 다음 제품인데요. 목폴라예요. 손 부분이 워머 형식으로 해갖고 착용을 할 수 있게 따뜻하고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기본템으로 하나 두고 있으면 좋으니까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실은 이런 게 있는데 이사 오면서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또 컬러별로 이거는 무조건 갖고 있으면 좋은 컬러. 이런 베이직한 느낌의 베이직한 컬러들의 옷들을 많이 구비를 하고 계시면 여기저기 코디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코트 안에다가 입어줘도 맨투맨 안에다가 입어줘도 니트 안에다가 입어줘도 너무 좋고 진짜 다양한 코디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씩 갖고 계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짜자자! 페미닌한 느낌의 코트면서 원피스. 언제든지 입어도 그냥 무난하고 베이직한 그런 느낌이라서 격식 차리는 그런 자리에 갈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이게 단추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자켓 같은데 원피스. 아, 요거는 좀 비쌌어요. 62,000원인데 하객룩 같은 걸로 입고 가도 되게 좋을 것 같고 호텔 뷔페 먹으러 갈 때 이거 입으면 되겠다. 근데 약간 이 옷의 아쉬운 점이 뭐냐면 여기 단추구멍 부분이 조금 마감 처리가 덜 돼 있어서 실밥 같은 게 좀 튀어나온다. 네, 요거 빼고는 디자인이나 원단이나 요런 거는 다 마음에 드네.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컬러도 되게 그냥 무난한 컬러고 되게 오랫동안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품인데요. 이거 원단은 아크릴인데 되게 부들부들하니 좋네요. 오, 꽤 긴데요, 여러분? 제가 근데 목도리를 매는 법을 잘 몰라서 부들부들하고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보시면 이게 꽈배기 모양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트로 해서 딱 착용을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컬러감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마지막 박스. 뭔가 되게 많은데? 요거는 이제 벨트인데요. 중간에 이렇게 퍼가 들어간 벨트예요. 제가 옷장 소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요런 퍼 벨트가 있는데 진짜 제가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색깔 코트 같은 거에다가 딱 매주면 포인트가 되고 너무너무 예뻐요. 이게 제가 원래 갖고 있던 벨트인데 치마를 샀더니 같이 딸려온 그런 벨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보시면 마감 처리가 제대로 돼 있지가 않아서 조금만 더 착용을 하면 벨트가 이렇게 벌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감 처리가 제대로 돼 있는 비슷한 디자인의 퍼 벨트를 한 번 더 구입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벨트를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어갖고 진짜 거의 비슷하죠? 깜짝 놀랐어요. 이 벨트 이렇게 파는 거 보고. 그래갖고 바로 이거 질러버렸어요. 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에 포인트로 줘도 되게 이쁘지만 퍼를 딱 빼면 그냥 베이직한 벨트로도 착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 느낌으로 착용을 할 수가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 제품은요. 벨트인데 되게 베이직한 벨트예요. 얇은 벨트가 없어갖고 한번 구입을 해봤고 구멍이 있는 벨트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만약에 안 맞으면 또 구멍 또 뚫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구멍이 없이도 이렇게 진짜 자유롭게 쭉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다 풀 수도 있고 요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요런 벨트가. 벨트를 구입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블랙 색상 핀. 일부러 이 핀 파는 데가 많아서 쇼핑몰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비교를 해보려고 이렇게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해봤고요. 차이점이 딱 느껴지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크기가 되게 다르죠. 여기가 훨씬 더 오버사이즈고 여기는 조금 더 작은 느낌이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투머치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이 승 하지만 여기는 너무 크다. 난 좀 작은 핀을 원한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 구입을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하늘하늘한 그런 재질이네요. 싹 내 머리를 덮어주는 정수리에다가 꽂기에는 크기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것보다는 옆으로 하는 거는 이런 핀이 훨씬 좋겠죠? 이 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착용을 하면 훨씬 예쁠 것 같네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도 그러시나요? 난 정수리용은 얘가 훨씬 좋은 것 같아. 또 풍성해갖고. 그 다음 제품 짜자잔! 바로 벨트인데요. 중간에는 큐빅으로 돼 있고 여기는 진주로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고무줄로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저 이런 벨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자마자 어머 저건 사야 돼!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엔 안 어울리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흰 색깔 원피스 같은 건데 러블리한 디자인인데 중간에 딱 이 벨트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다. 어머 너무 예쁜 거예요. 실물 괜찮은데? 완전 블링블링. 이런 벨트도 처음 봤는데 너무 괜찮네요. 되게 두께감도 두껍고 너무 괜찮다. 재질도 너무 괜찮고 딱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를 한번 이렇게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짜자잔! 요거는 봄이랑 가을에 걸치기 좋은 그런 자켓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가격도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되게 얇은 느낌이에요. 진짜 베이직한 느낌이라서 벨트백 같은 거 착용을 해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하이웨이스트 스타일로 나온 청바지인데 하이웨이스트 스타일이 좀 다리가 좀 길어 보이잖아요. 옷을 것이 너무 예뻐갖고 구입을 한번 해봤어요. 마지막
제품. 제가 회색 니트는 여러 개 갖고 있긴 한데 왜 샀냐면 제가 갖고 있는 건 다 라운드 넥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V넥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V넥 회색 니트를 갖고 싶어서 라운드 넥에 셔츠를 꺼내려니까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V넥 스타일의 니트를 또 갖고 싶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에이블리에서 산 100만원어치 쇼핑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번 쇼핑 너무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이템 하나하나 두고두고 잘 착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에이블리 쇼핑몰을 처음으로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요. 제 유튜브에 에이블리 광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진짜 에이블리에서 쇼핑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한번 쇼핑을 해봤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다양한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는데 이것저것 사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스더블리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아, 그리고 어떤 옷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 슝!